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트레빗, 코인이즈, 코어닥스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으로부터 거래소 회원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전자금융 및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4개의 거래소는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 고객 확인 제도 및 이상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완성되면 4개 거래소와 경찰청은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4개 거래소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범죄 정보 관련 정보를 여러 거래소와 경찰청이 공유하고 협업하면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고 추가 범죄를 예방해 거래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